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캐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논리라면 현대시가 얼마나 쉬운지 2023년 수능 현대시를 가지고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본질, 수능 문학 또는 수능 현대시라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수능 국어 문학을 공부할 때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말 문학 정말 빠르게 풀수 있고 문학 공부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 논리라면 쉽다라는 시리즈를 계속 올릴 거예요. 이것만 꼭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국어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국어 누구나 1등급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실제로 저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이번 수능에서 6, 7등급에서 1등급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어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한 등급도 올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등급 이하가 1등급으로 올라가잖아요. 제 수강생들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현대시 푸는 방법은요,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왜 보기를 먼저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쟤는 제가 설명을 할때 언제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만약에 수능 현대시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이 작품, 문학이라는 것은요, 메타포라고 해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게 문학이에요. 하지만 그 문학인 현대시가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은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50만 가지의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문학도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바로 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논리라는 것은 무언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의 기준점을 잡았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이 기준점과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현대시라는 건 현대시에서 새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새라는 단어는 50만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일자가 될 수도 있고 독자가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50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시험이 문학 작품이 시가 수능으로 올라오는 순간은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도록 보기라는 비문학 지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가 기준이 되면서 이 보기에서 잡은 내용만 가지고 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좋은 점은 뭡니까? 우리가 현대시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형광펜 칠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 같은 거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본 작품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그 보기라는 조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자, 현대시. 체인호는 모든 문학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다이 설명할 거예요. 문학은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정리 암기가 필요 없어요. 보세요. 2단계. 또한 가지. 보기를 가지고 다른 문제 풀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 체인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문학을. 문학 4개 영역 정말 몇 분, 정말 빠르게 풀어요. 한 친구는 저의 이렇게 유튜브를 3일 전에 접했는데, 문학을 그전에는 40분에 풀었는데, 그 친구가 문학을 요번 수능에서는 3일 전에 듣고 20분밖에 안 걸렸고 다 맞았다고 합니다. 현장 강의에 그래서 논술을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친구는 딱 3일 전에 유튜브 한 번을 봤는데, 현장 강의에 있는 친구들은 모든 현대시 해석 뜻풀이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기준을 잡았니? 기준 잡았으면 보기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기에서 가시를 설명했는데 2번 문제야. 3번 문제에 다시 가의 A를 물어봐. 또는 가의 기억부터 밈을 물어봐. 그렇다면
2번 문제 보기에 있는 내용에서 가를 이미 말해줬기 때문에 3번 문제 풀 때도 그 가라는 2번 보기 안에 내용에 정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논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작품을 해석하고 해석하기 전에도 선택지를 보면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란 말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보기를 봤을 때 선택지 1, 2, 3, 4, 5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시를 보기의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보기가 나왔단 말이죠. 보기가 가시를 해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요 1번 앞부분의 조건부는 가시의 새는 어쩌고저쩌고 컴마 뭐뭐뭐이다 A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부분이 바로 보기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 조건부들은 다 뭐 가의 작품이라면 이것은 맞다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조건부는. 그런 다음에 요 서술부가 보기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좀 이따 제가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잘 보면 되는 거죠. 요것이 뭐 보기에 있는 내용인가 이렇게 잘 보면 되고 하나 더. 자, 왜 체인 오브 서브들은 친구들이 문학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도 이렇게 빠르게 풀고 담았는가 이런 거 아예 보기도 없다고 칩시다. 보기도 없고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봤더니 야 일제에서 나는 고통스럽다가 있고 2번 봤더니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우리가 슬픈 정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가시를 해석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 4, 5번은 1, 2번과 이 1, 2번이라는 기준으로부터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친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러면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그들의 공통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 다섯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인데 하나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네 개는 같은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적절한 것은 틀린 거라면 그 네 개와 다른 것이다. 그런데 벌써 1, 2번이 기준을 잡아줬으니 같은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풀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이게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풀기 때문에 작품을 일일이 정리하고 암기하고 해설지 보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거의 받아 적질 않아요. 왜? 어차피 그거 안 나오니까. 내가 체인호처럼 보기라는 기준을 잘 잡았는지, 내가 체인호처럼 선택지 다섯 개의 논리관계를 잘 보는지, 내가 선택지의 조건부라는 덩어리와 서술부라는 덩어리의 관계를 잘 보고 있는지, 이 논리 훈련에 집중하는 거지 고개 쳐받고 받아줬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부에 부담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 정리하고 해설서 읽고 있을 때 여러분 수학문제 한 문제 더 풀면 돼요. 그러면 이 논리로 인해서 국어도 쉽게 잡고 다른 과목도 잡는 효과가 있죠. 잘 보세요. 현대시의 본질은 암기나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20년 동안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혼자 떠들어도 안 믿어요. 왜? 그래서 제가 궁금한 친구들은 작년 캐스트에서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 수능 출제 교수가 쓴 논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국어의 본질은 단 하나다. 수능 국어 문제에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그 문장 그대로 나와요. 아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국어일지라도 시험으로 올라오는 순간 기준을 토대로 보는 누구나 똑같이 풀 수 있는 객관성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정답을 묻는 시험이에요. 나의 느낌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주관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현대시를 제가 아마 굉장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시 두 개의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의 보기로 가와 나라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한단 말은 논리, 보기라는 것을 기준으로의 범주 안에서만 얘네를 해석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가나시가 나는 모르더라도 뭐 우리 또 문학하면은 EBS를 달달달 암기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EBS는 변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작품 중에 EBS는 없어요. 오히려 EBS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문의 내용은 다릅니다. 보기 내용은. 그러면 달라진 내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EBS를 달달달 암기하는 건 어리석은 공부예요. 그래서 EBS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EBS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 연습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채노가 가르치는 방식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기를 분석을 합니다. 보기를 분석한 다음에 이 보기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의 서술부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말 정답인지 작품으로 가서 확인하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볼게요. 문제 푸는 방법.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보기를 정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기를 가지고 가와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와 나가 공통의 범주가 있을 거예요. 보기에.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일단은 보기를 정리합니다. 자, 보기를 정리하고 나서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앞부분에 요게 조건부. 이게 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서술부. 그럼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서술부가 뭐 보기에 있는지부터 일치하는지부터 보세요. 1단계. 보기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무조건 답인 거예요. 2단계. 지문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문 가지, 작품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작품을 가기 전에 이미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은 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기준을 먼저 잡으라는 거지 안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작품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뭐 봐라? 서술부를 봐라. 왜? 서술부는 보기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뜻이. 이 시를 해석했다. 보기 안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틀렸다. 무조건 정답이고 2단계. 그러면 쭉 다 왔더니 근데 여기 있는 서술부가 5개가 다 보기에 있어. 그럼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는 바로 뭐냐면 요 조건부랑 서술부가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야 여기는 봤더니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게 보기에 있긴 있는데 부정적인데 서로 안 맞네? 그럼 얘가 답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야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긍정적인데 5번 갔더니 얘만 부정적이네? 그러면 역시 범주가 다르죠. 그러면 얘를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풀면은 뭐 한다? 내 주관이, 느낌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논리 3단계로 푼 거예요. 1. 서술부를 보기와 확인한다. 보기와 같은지. 2. 조건부와 서술부가 일치하는지를 본다. 3. 선택지 중에서 논리적으로 범주가 다른 것을 본다. 그래서 답이라고 인식되는 후보가 올라오는 거 그러면 작품 가서 확인한다. 그러면 처음 보는 작품이든 뭐든 상관없이 답이 나온다. 이거는 제가 현대시를 설명하지만 이제 시리즈 뭐 고전시가 설명할 때도 똑같이 설명할 거고요. 현대소설, 고전서 설명할 때도 똑같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한번 정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얼마나 쉬운지 볼게요. 몇 초 만에 푸는지 한번 보세요.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한다. 그러면 논리적 글쓰기, 저는 작가거든요. 철학책을 9권 쓴 작가인데 글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인화가 가르치는 방식은 철저하게 문학이지만 먼저 글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생명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생명현상을 다루고 있다가 공통점이고, 근데 잘 보세요. 글쓰기 뭐뭐 건화죠. 그러면 앞에는 생명체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감각은 안 중요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되죠. 이 건화, 오와 생명 파괴, 반대잖아요. 생명이 풍요로움이고 여기 생명이 파괴가 되고 있죠. 파괴 현실을, 마이너스 현실을 극복한다는 거죠, 여기는. 아, 그러면 논리상으로 얘가 가나 두 개 작품이니까 가가 돼야 되고 얘가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보세요. 제가 출제한 게 아니죠.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이 생명력의 자족. 아, 그럼 요거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어허, 만물의 조화, 만물의 충만한 생명력, 거기에 만족하는 태도. 이제 이거 설명해야 될 거예요. 나 나오잖아.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 생명 파괴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생명 파괴가 뭐가 했다는 거? 인간의 욕망이 생명을 파괴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빚어진 게 상처와 고통이죠. 그럼 뭐 해야 되지? 극복해야 되겠죠. 고통으로 황폐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그러면 극복인 거죠. 파괴됐는데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난다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극복에 속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왜? 여기는 쭉 풍요로움이야. 근데 여기는 거의 파괴됐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면 둘 다, 여기도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간다. 여기도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잘 읽었으면 우리가 지문 안 가도 답 나오거든요. 가지 말라가 아닙니다. 가기 전에 기준을 잡고 조건을 보는데 난 지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답이 손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가의 한여름은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계절이겠죠. 그러면 한여름인데 가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풍요로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많다는 그 한여름. 특히 한여름은 많은 꽃들이든 식물들은 자라는 게 계절이니까 생명체의 풍요로움 그대로 있네요.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땡땡 가시의 조건부죠. 서술부는 생명체의 풍요로움 감각 그대로 있죠. 서술부 보기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 어떻게 내는지 보세요. 논리로 냅니다. 똑같이 여름 겨울이라는 계절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계절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적 배경이다. 그러면 겨울이라는 건 생명 파괴란 말이죠. 그대로잖아요. 서술부 극복 생명 파괴라는 춘. 그럼 잘 모른다고 쳐요. 아유, 다른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서는 이게 복이 있죠. 그럼 일단 복의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2단계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조건 맞을 확률이 높죠? 왜? 함께 살아가는 거죠. X, Y. 조화롭게. 나의 골짜기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 투영됐다란 말은 이 골짜기에 있는 생명들이 파괴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잘 모르겠지만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3번 볼게요. 넌출은 어우러진 생명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 일단은 보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넌출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우러지는 거고 자족 그대로 있죠.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 이 정도로 그냥 3번 답이 그냥 나와야죠. 왜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여기에 생명체들이 봤더니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흩어지는 계기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 이퀄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홀씨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연물이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러면 답이 그냥 5번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집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가볼게요. 자,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을 이뤄가는 배경. 무조건 가는 뭐가 나오든 뭐예요? 플러스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지만 만물이 성장. 나에서 음지는 조건부예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 그렇죠. 뭐가 나오든 그 장소는 아까 겨울 똑같죠. 1번하고 4번을 보세요. 겨울이라는 곳에서 겨울 특히 음지에서 파괴된 생명체들이 드디어 이제 파괴되었지만 이겨내는, 극복하는, 이겨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울, 음지 같은 성격이잖아요.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 복이 있는 내용 그대로죠. 왜? 이럴 때는 비가 생명을 더 잘 자라게 할 테니까. 나의 소나기는 황폐화된 현실의 생명력을, 황폐화된 현실이란 이렇게 음지 속에서, 겨울 속에서 마이너스 죽어가는 현실이죠. 황폐화된 현실, 파괴된 현실이라고 됐죠. 생명력을 환기한다는 말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이상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럼 3번에 우리가 나 홀씨로 가볼게요. 홀씨. 자,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함께 써고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바람이 우리를 흔드는데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홀씨들이 일어났네요.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그러면 이 홀씨들로 인해서 버섯이 피어나는 거네요. 인과관계로. 그렇다면 이 홀씨들은, 자,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파괴되어 있는, 나니까 무조건 이거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었는데 극복되는 거지 파괴 원인이 아니죠. 그럼 홀씨는 극복해 가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극복해 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처를 낸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낸 곳에다가, 인간이 낸 상처에다가 호시가 날아 들어와서 버섯으로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이고, 정답은 호시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간이고, 파괴된 생명체들의 이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이 와서 극복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나무 떼가 죽는데 여기에 홀씨가 날아들어서 여기에 버섯이 피는 거니까 참나무랑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 죽어가던 마이너스 현실이 다시 플러스로 극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지문 가지 않아도 오 말이 안 돼, 보기대로 했다면 답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것도 답이 우리가, 자, 보기 문제, 좀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A부터 F 쓱 봤더니 일단은 나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를 가지고 접근하면, 근데다가 적절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지만 여기에 극복이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참나무라는, 참나무가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마이너스 상황 속에서 홀씨, 버섯이 그 참나무에 피어가는, 극복하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뒤에서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참나무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 홀씨가 날아들어와서 아까 뭐가 했는데요? C에서 버섯이 피어난다. 그럼 순차적이잖아요. 죽어가는데 날아와서 버섯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그냥 답이잖아요. 앞에 좀 전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보세요. B와 C. 비. 자,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뭐 나머지 아니고 되지만 한번 이거 해볼까, 이거요?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포인트가 썩어가는 참나무예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뭐, 오,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어 가는 거네. 벌목, 벌목이 인간의 욕망이네. 이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그게 골짜기, 그게 바로 파괴된 골짜기,
그 골짜기가 길고 또 겨울.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 또한 여기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야?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막 흔들어서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 지금 우리는 지금 뭡니까? 상처. 상처를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렇게 바람이 흔드는 바람에 홀씨들이 날아왔고, 홀씨들이 날아와서 버섯이 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참나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참나무의 상태 변화, 지금 바람이 뭐였어요? 흔들었죠, 비에서. 상태 변화. 막 흔들어서 홀씨를, 잠자고 있던 홀씨를 깨운 거죠. 그랬더니 씨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예, 다음에, 예, 이렇게. 답은 2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문제가, 제가 두 문제만 보여드리지만 가장 기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 전혀 몰라요. 이 작품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기에서도 알려줬고, 우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문학을 내 생각이 아니라 쉽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채노는 이런 기준을 잡는 원리, 보기 선택지 보는 논리와 더불어서 시를 또 해석하는 논리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요거랑 선택지 보는 연습을 하고, 또 채노가 알려주는, 채노가 또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시 쓰는 방법, 논리적으로 시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대로 해석하면은 100% 객관화가 될수 있어요. 내 멋대로 해석이 아니라 뭐 기준을 가지고 하되 기준에 맞게 해석하는 논리를 또 적용하면 정답은 쉽고 내가 일일이 시를 정리 암기하는 그런 수고로움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낯선 시가 나와도 100% 빠르고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